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의고사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바쁘기도 했고 여러모로 일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오랜만에 올린다는 점 정말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개무지. 그래서 오늘 할 문제는 31번 문제인데 이거는 빈칸이 있는 문제예요. 빈칸이 있는 문제도 좀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저랑 함께라면은 쉬우니까 오늘 할 문제도 잘 풀어봅시다. 자, 오늘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 이렇게 있고 뭐 빈칸이 있고 그다음에 1, 2, 3, 4, 5번 뭐 영어로 된 단어들이 있네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저희 예전 문제부터 유추를 좀 많이 통해서 답을 찾았었죠. 이번 문제도 유추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유추를 하느냐? 일단 여기 빈칸에 있는 문장을 먼저 읽습니다. 빈칸을 빼놓고서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장을 읽은 다음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서 아! 그러면 빈칸이 들어갈 단어가 어떤 게 되겠다 이렇게 유추를 하면서 풀면은 조금이나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다른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 오늘 문제도 그럼 한번 어디 가봅시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어디부터 읽어야 된다 했었죠? 일단은 첫 번째로 읽어야 될 부분은 빈칸이 있는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빈칸이 있는 문장 한번 더 봅시다. But what is unique? Is the quality of ideas that come out of 따따따당 이렇게 됐네요. 자, 그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But what is unique is 그러나 독특한 것은 The quality of ideas that come out of 그 땡땡땡로부터 나오는 생각의 질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으로부터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어떤 것으로부터 되게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그건데 어떤 것이 답이 들어가야 될지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첫 순서대로 읽어보면서 한번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One CEO in one of Silicon Valley's most innovative companies. 실리콘밸리의 가장 혁신적인 회사들 중 하나에서 어느 한 CEO는 has what would seem like a boring, creatively killing routine. 지루하고 창의력을 죽이는 길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어느 한 CEO는 지루하고 좋지 않은 루틴을 가져가지고 여러모로 좀 되게 그냥 지루한 면을 보인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문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He holds a 3-hour meeting. 그는 3시간의 회의를 엽니다. That starts at 9 AM on day a week. 일주에 하루에 9시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일주일에 한번 9시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그 9시에 시작하는 회의가 3시간 동안 한다는 거죠. 회의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뭔 말을 하는지 확실히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세 번째 문장도 읽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 보면은 It is never missed or rescheduled at a different time. 절대 놓쳐지지 않고 다른 시간으로 스케줄을 다시 짜지 않습니다. 그 말은 회의 시간은 견고히 준수하고 무조건 회의를 진행한다. 그 말은 회의 비중이 되게 높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안 바꾸고 다른 날로 바꾸지도 않는다. 회의는 무조건 그때 딱 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 앞서서 한 문장 토대로 유추해보면은 가장 혁신적인 회사의 CEO는 지루하고 창의력을 죽이는 스타일이지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정도의 회의를 함으로써 근데 또 그 심지어 그 회의를 한 번도 다른 날짜로 미룬 적도 없고 한 번도 뭐 다른 시간으로 바꾼 적도 없다. 그 말은 회의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1, 2, 3, 4, 5번 중에서 회의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1번 Consumer Complaint, 소비자의 불평. 이건 아니죠. 소비자 불평 아니고 두 번째, The Regular Meeting, 정기적인 회의. 일단 이게 답이 정말 유력하겠죠. 세 번째, Traveling Experience, 여행 경험? 여행 얘기 절대 안 나왔습니다. 네 번째, Flexible Working Hours, Flexible, 유연한 일하는 시간, 근무하는 시간. 우리 유연하다고 안 나왔고 되게 지루하고 정확한 루트대로 지나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다섯 번째는 The Financial Incentives, 재정적인 뭐 인센티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얘기들은 다 안 나왔고 2번 뭐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 그런 얘기만 나왔고 그 회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빈칸에는 바로 정답이 2번 The Regular Meetings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띵죠. 예,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보죠. 자, 이 문제도 맨 마지막에 빈칸이 나왔네요. 맨 마지막에 빈칸이 나왔어도 우리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 그 빈칸 문장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그 빈칸 문장 바로 그냥 적셔버립시다. Those interactions within relationship are functions. 그러므로 관계 내의 상호작용들은 기능입니다. Not only of the individual personalities of the people involved. 그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의 성격뿐만 아니라 but also of the role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he thing they have.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뭐로 연관된 역할 요구. 그 말은 뭔 말이냐? 상호작용은 그들의 뭐뭐와 개인의 성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겠네 진짜. 이런 문제들 보면은 현저 타임이 옵니다. 아, 휴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거 보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말겠습니다. 아 이거 이따 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 빈칸에 주어진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이라 하는 것은 누군가의 개개인의 성격과 누군가의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가야 될 단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문장 바로 읽어보면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문장 봐봅시다. People engage in typical patterns of interaction.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호작용 패턴에 기여한다. Based on the relationship, 관계를 토대로 between their roles and the roles of others, 그들의 역할들과 다른 사람들의 역할들 사이에서. 그 말은 뭔 말이냐?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상호작용을 취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했었던 문장과 약간 연관되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Employers are expected to. 고용주는 기대됩니다. 혹은 기대합니다. Interact with employees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에서 직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SR doctors with patients. 환자와 의사처럼. 그 말은 고용주와 직원들도 이제 환자와 의사인 것처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그 말이죠. 한 번만 더 읽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점, 그 상호작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우리가 알아가야 될 점이죠. 아직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 문장 읽어봅시다.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서 actions are restricted by, 행동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The rol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책임감과 의무감이라는 역할로 인해 associated with individuals' positions within society, 사회 내에서 개개인들의 지위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 말은 개개인의 지위에 인해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읽었던 문장 뭐죠? 뭐 개인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격도 있지만 땡땡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금방 세 번째 문장에서 말한 게 뭡니까? 지위, positions가 나왔습니다. positions. 그것은 1, 2, 3, 4, 5번을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죠? 1번 careers, 경험 아니죠. 두 번째 status, 지위. status가 지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세 번째 abilities, 능력. 능력이라는 얘기는 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4번 motivations, 동기부여.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도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다섯 번째 perspective, 뭐 전망성, 전망하는 뭐 그런 뜻인데 우리는 금방 positions, 지위를 읽었죠. 지위랑 똑같은 말이 뭐였냐? 2번 status, 지위. 그게 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금방 빈칸을 읽어보면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순서대로 읽음으로써 유추를 해나갔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어떤 것인지 유추를 해봤는데 이렇게 유추를 차근차근 해나가면은 쉽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단어 많이 알고 문장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조금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또 빨리 올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보여주신다면 더 빠르겠죠? 여튼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다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